우리 문중에 내려오는 기이한 사연의 이야기가 바로 의로운 제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제비 덕분에 우리 문중에는 정력학과 절보분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문중에서 유일한 열려문과 열려각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여옥 할머니로서 송관 할아버지의 부실이 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좀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송관 할아버지의 부실인 최여옥 할머니께서는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몇 살에 시집을 와서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행적 때문에 우리 문중에는 그나마 정여각 절부문이 생겼습니다. 송관공 13세 휘 웅짝유짝 할아버지께서는 1598년에 작고를 하십니다. 우리 어들의 할머니인 여주 이씨 할머니께서는 송관 할아버지와 동갑이셨는데 5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에 비해서 송관 할아버지께서는 81세에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그럼 31년을 혼자 사셨겠습니까? 정익공 할아버지와 부원당 할아버지는 다 서울에서 벼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서울로 떠나고 한양으로 떠나고 송관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한 61세 될 때에 부실을 얻습니다. 그분이 최여옥 할머니입니다. 처녀로서 시집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송관 할아버지를 20년 동안 보필을 합니다. 보살핌을 드리는 것이죠. 말년에 송관 할아버지께서는 이 최여옥 할머니 덕으로 편안하게 사시다가 일생을 마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와 20년을 사셨는가 하는 것은 현판에, 즉 김상윤이 쓴 현판에 36년이라는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20년을 사시고 나머지 16년은 제비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판단해서 20년을 송관 할아버지와 함께 최여옥 할머니께서 살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14년, 그러니까 송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6년 되는 해에 아마 제비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감 할아버지께서 상서를 올렸죠. 1613년에 상서를 올린 것이 1633년에 인조 11년에 회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에 정여각과 절부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제비와 최절부 할머니, 즉 최여옥 할머니와의 사이는 아주 기이한 내용입니다. 제비가 16년 동안 수조를 하면서 날라갔다가 날라왔다, 날라갔다가 날라왔다 이렇게 최절보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주 기이한 얘기를 조정에서 듣고 임금님도 듣고 그래서 참으로 기이한 사연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아주 기이하다 생각해서 그 제비한테는 줄수 없고 수절한 제비한테는 줄수 없고 그래서 사람에게 최절보 할머니에게 이렇게 절보문과 정력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먼저 1633년 인조 11년에 영천군수 김상윤이 써가지고 우리 정암정사 옆에 있는 정여각에 붙여놓은 현판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천군수 김상윤이 지어서 써붙인 현판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명벌 이름이 나고 지체 높은 가문에 시집와서 성단의 성품이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자기실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소천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절미저 절개가 더욱 드러났다. 연년비 제비가 나란히 날더니 실기려 그 짝을 잃어버렸다. 반독숙 홀로 된 뒤에 더욱 서로 의지하며 인조 중 사람과 새의 무리 속에 삽육세 세월이 흘러 36년 시 영녀 이들이 열녀로다. 소공조 제비 둥지 바닥이 비고 사기절 사연 또한 기이하고 절묘하도다. 물력감 미물도 감동하고 청가필 하늘도 살피었네. 사정녀 정녀를 세웠으니 하은총 나라의 은총을 입었도다. 백세우 죽은 뒤엔 응상촌 응당무덤도 쌍 여자 나이 36에 과부가 되었다.
36살부터 혼자 살았다. 조선시대 때는 36살부터 혼자 살았다 그래가지고 뭐 청성 가부라고 그러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절부분과 정년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비가 수절을 했기 때문에, 수절을 하고 16년 동안 인간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의로운 제비에 대한 그 기이한 사연에 대해서 정력업과 젊음을 줄수 없으니까, 그 주인공인 최여옥 할머니에게 아마 그렇게 사람에게 정력업과 젊음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제비한테 주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우리 문중에서는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바로 이 의로운 제비에 대한 사연입니다. 회산세고에 의연시 서문이라 그래가지고 시감 할아버지께서 쓰신 시가 있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정익공 할아버지, 시감 할아버지께서 상소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관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그 할머니랑 같이 사실 때 이미 제비가 날라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제비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송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죠. 근데 이 순놈 제비가 물려 죽고 암놈 제비는 날아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답니다. 근데 암놈 제비가 특이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순놈 제비와 둘이 살 때는 둥우리가 커야 되죠. 그런데 혼자 살기 위해서 둥우리를 작게 만들었답니다. 자기 몸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제비 둥우리 밑에는 구멍을 뚫렸답니다. 왜 구멍을 뚫느냐? 다른 순놈 제비가 한테 당하면은 새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새끼를 가지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알을 낳게 되면 알을 땅에 떨어뜨려서 깨뜨려 가지고 자기는 새끼를 기르지 않겠다, 정조를 지키겠다, 이런 제비가 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제비가 가을이면 날아가고 봄이면 다시 오고, 가을이면 날아가고 봄이면 다시 오고. 그런데 이 최여옥 할머니께서는 송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같이 사는 집이 너무 크다, 같이 살았다는 집이 너무 크다 생각해가지고 작은 집으로 또 옮기셨답니다. 그때 제비가 그 작은 집에까지 쫓아와서 둥우니를 짓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제비가 살았답니다. 제비와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밀면 손바닥에 제비가 와서 앉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과부는 과부죠. 사람도 과부고 제비도 과부지만은 특이한 것은 다른 제비와의 관계를 갖지 않겠고 혼자서 수제를 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특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상하죠? 제비가, 숫제비가 죽으니까 혼자서 살겠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제비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도 보다 못한 얘기죠. 과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정해서 듣고 무려 15년 뒤에 인조 11년에 재상들이, 신하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듣고, 야, 참으로 희한한 얘기다 해서 절부문과 정략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인간과 제비가 같이 살은 것이죠. 그리고 다가 16년 뒤에는 더 이상 제비가 날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감 할아버지께서 16년 동안 제비가 날아왔다, 이렇게 상소를 하시고 시를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문중에 내려오는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죠. 그리고 우리 문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조선 조정에서 하사한 정려각과 절보문입니다. 이것은 열려문과 열려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는 효자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유일한 우리 문중에서 이야기거리고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후손들이 잘 관리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자장, 뭐, 시간이 지나고 돈을 좀 모아지면 다시 정력학을 세우고 절보문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중에 아주 희한한,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